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이 촬영일 기준으로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 예, 그리고 이제 나가는 날은 크리스마스고 성탄절. 예. 아, 대호시평론가님은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무 계획이 없어. 저랑 똑같네요. 네. 아니 뭐 코로나인데 뭐 어딜 가겠어요. 밀키트 좀 한번 먹어볼까. 밀키트 요리의 도전. 요리. 아니 저 세영 씨도 네. 설마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단란하게 케이크나 좀 자르려고요.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어요. 어디 나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우울하긴 해요. 그렇죠.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네.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밑에 남구가 올해는 제발 장가가자. 아니 혼자 사시잖아요. 예. 아직도 여자친구 없으신 거예요? 예. 아, 알겠습니다. 아 그분은 대한민국과 결혼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세요. 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가 뒤에도 이쁘게 꾸몄고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거는 뭘까요? 저게요? 뭐예요 이게? 좋아요? 좋아요. 아. 구독. 아 집에서 좋아요 누르면 되겠다. 그렇죠. 아.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는 성탄 기념 그 너무 예쁘다. 스노우볼 램프. 요게 여기 버튼을 딱 키면은 네. 막 이렇게 캐롤도 나오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PD님이. 한 번만. 궁금한데요? 뭐가 시끄러워? 아, 표정은 꼭 그렇게 해야 돼. 징글벨이 나오는데 그럼. 아, 징그러워서. 알겠습니다. 자, 구독과 네.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요거 네. 저희가 크리스마스니까 15만 가야죠. 또 이제 성수대로의 선물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15만 저희가 연말이. 야, 15만 되면 뭐 선물을 드리나요? 뭐 그런 15만 없나? 되면은 선물을 드립니다. 저한테 일단은 네. 그 두밀두밀. 그 두밀두밀이 뭐예요? 풀빌라. 가평에 있는 풀빌라가 가격이 10% 다운이 됩니다. 성수대로 그 우리 구독자들 그리고 멤버십 회원한테는 20% 다운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최한욱 대표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와우.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웃으면서 오프닝 했지만 이제부터는 좀 어느 정도 좀 담백하게 화도 내면서 팩트체크도 좀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논란의 드라마 설강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또 논란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팩트는 뭔지 담백하게 좀 가겠습니다. 예. 화를 좀 곁들인 그런 논란으로 어떻게 일단은 어떻게 봤어요? 드라마. 드라마요? 드라마 솔직히 재밌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재밌다 재미없다. 조금 지루했습니다. 노잼이다? 네. 노잼인 포인트는 뭐예요? 한 줄로. 한 줄로요? 그냥 저는 약간 역사 그 실화? 그런 거 바탕으로 들어간 거는 네. 좀 더 재밌는 요소를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부족하다. 네. 그만큼 양념을 쳤는데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리고 정혜인이 나오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또 심각하게 또 제가 또 정혜인 팬이라서 네. 정혜인의 차기작 이걸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저번에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면 그만큼 실망도 크다 그렇죠. 했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 전 세계 순위는 12위입니다. 그리고 5개 나라에서 탑 6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특히 대단하네. 지금 뭐 태국, 뭐 싱가포르, 뭐 일본 이런 좀 전체주의 국가에서 전부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지수 효과가 좀 크지 않아요? 뭐 그것도 있죠.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지수와 여자 기숙사 때문에 봤습니다. 지수와 여자 기숙사 때문에 여기 지수 팬분들이 이렇게 깔려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지수 사랑하죠. 어쨌든 배우의 힘으로 네. 버티고 있지 않나.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빠라밤바. 아, 블랙핑크 그 리듬 아니거든요. 블랙핑크 노래였습니다. 네. 자, 그럼 논란에 대한 정리를 일단 좀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민주화 운동 이 설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논란에 대한 정리하려면 일단 지금 현재 어떻게 이 그 방영 금지 혹은 가처분, 방영에 대한 어떤 가처분 신청 뭐 저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일단 원래 설강화는 방영 전부터 시놉시스가 돌면서 맞아요. 이게 논란이 돼서 네. 방영하기 전에 이미 방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나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설정인 논란이? 뭐 처음에 알려진 거는 이제 운동권 여자 주인공과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 그러니까 이 운동권 여자 주인공은 이제 지수가 되는 것이고 네. 난파 간첩은 이제 정혜인 씨가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이 그 빠진다? 87년의 그 현 그러니까 명확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랑을 한다. 이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쵸. 논쟁을 이제 벌였었죠. 설정만 딱 들어도 딱 어그로 끌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죠. 막 이렇게 그럴 만한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 이름이 처음에는 영초였어요. 맞아요. 영초. 근데 이분이 천영초 선생이라고 이제 민주화 활동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간첩으로 조작돼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영초 하면 너무나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영초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이 실제 난파 간첩이다라는 식의 설정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더 화가 나는 거죠. 아. 이 민주화 운동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역사를 꿰고 있는 사람들은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설정이었죠. 지금 또 천영초 선생님이 아프시다면서요. 맞아요. 오랜 투병 중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막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니까 그런 것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그게 있어요. 그게 또 고문 후유증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그래서 방영 금지 청원을 그때도 했었죠. 그렇죠. 청원. 그래서 국민청원. 순식간에 예, 국민청원에 20만을 넘겼고 30만 가깝게. 지금은 이제 또 다시 방영 금지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32만. 그리고 방영 금지 가처분도 지금 시민 단체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광고 불매 운동이 들어가서 뭐 푸땡땡 치킨 같은 네네. 경우는 네. 이제 우리 끊겠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끊겠다고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푸땡땡 치킨은 정혜인이 광고하는 네.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뭐가 팩트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방송을 했는데 네. 방송을 했는데. 방영을 했는데 좀 약간 달라진 점은 있죠. 그래서 뭐 여자 주인공 이름이 바뀐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여성 주인공이 운동권은 아니고 운동권 친구는 따로 있고 따로 있고 같이 이제 여자 기숙사의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이제 시위에 참여하는 사실 운동권이랑 다소 적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시위에 참여하는 네. 또 기숙사 멤버가 있었고 이제 실제 여자 주인공은 이제 그런 활동과는 상관없이 그냥 평범한 대학생으로 나오고 여기에 정혜인이라고 하는 난파 간첩은 진짜 난파 간첩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작당한 주인공이 아니고 실제로 난파 간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좀 따온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은밀하게 위대해 같은 경우에는 김수현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네.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건 드라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르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결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진짜 난파 간첩이 나온 거죠.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그리고 참고로 코미디였고요. 코미디죠. 예. 그리고 뭐 난파 간첩들이 정말 비루하게 그려져. 네. 맞아요.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완전 알바하고 찐따들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데. 근데 그렇죠. 지금은 난파 간첩이 정혜인이야. 더구나 정혜인.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 너무 똑똑하고 김수현도 잘생겼어요. 아니, 바보로 나왔잖아. 저 바보 연기로. 박기웅도 잘생겼어. 어쨌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가벼운 로맨스물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왜 굳이 그렇게 간첩 설정을 넣어야만 했을까요? 꼭 넣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네. 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 설정의 드라마를 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왜 다른 생각이 들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기. 어떻게? 뭐 그런 게 없었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JTBC에서도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멜로는 멜로로 봐주세요라는 그런 느낌. 아 그러면 이게 설정이고 역사 그 사실과는 왜곡할 그런 그렇게 기자회견 의도는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제작진들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지금 역사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멜로를 갖다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운동권이고 뭐 아니고. 정말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 한번 찍어오지 않은 사람 거의 없다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이야기가 널려 있습니다. 실화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의원과 그 아내의 사랑 드라마예요. 진짜.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그런 거 하면은 뭐 어디 걸립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이 JTBC라서 그래. 이 중앙일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의
소문. 사실은 그건 헛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소문까지 같이 연관돼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그 공간에 민주화의 그것도 아주 승리. 어떻게 보면은 87년 6월은 우리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의 최초로 승리로 기록되는 그런 장면에 간첩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간첩이 뒤에서 뭔가 조작을 했어? 혹은 이끌었어? 이런 식의 개입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지금까지 보면 이 문제가 딱 불거지자마자 우파로 분류되는 한 작가가 그런 얘기 씁니다. 87년에 간첩이 와서 애를 교육시켰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에요. 이모 씨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굳이 약간 논란을 일부러 만들려고 그런 설정을 넣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드라마틱한 설정을 더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주목을 끌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때 당시 피해자들이 전부 간첩한테 혹시 배웠을 수도 있고 간첩에게 도움을 줬을 수도 있는 사람들로 다 폄하돼 버리는 거. 이 부분이 제일 크다. 일단 제작진이 이제 밝힌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문제된 게 안기부 미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반박이 아니고 실제 그 상황을 증언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네. 안기부가 한 짓을 봐라 만행을. 그때 당시에는 군부 독재 앞잡이로서 굉장히 많은 뭐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이나 일반 시민까지도 엄청나게 핍박을 한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그런 안기부를 마치 열혈 공무원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작진은 어떻게 또 반박을 했냐면은 사실 안기부를 미화하려는 게 아니고 거긴 안기부 층위가 두 가지가 있다. 한쪽에 나쁜 측면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도 약간 고군분투하는 면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의 어떤 맥락과 본질에서 좀 많이 이탈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질과 상황에 맞게 사실 형성화하는 것이 시대의 극은 적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 국정원으로 변화한 그 이후의 모습들을 지나치게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기부 들어가려면 신원보증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사상이 정말 건전한 사람만 안기부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주 그립이 강한 그런 조직체계 내에서 공을 세워야 인사 고가의 평가를 받아서 승진하는 체계인데 그 체계 안에서 이렇게 소신 있는 착한 안기부 직원이 있어서 오로지 간첩 때려잡는 일에 목숨을 걸다가 상부의 지시를 어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제대로 고증도 안 하고 썼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장승조 씨. 네, 장승조 씨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뭐 캐릭터 설명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뭐 대쪽 같은 뭐 그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안기부가 그때 그냥 막 고문하고 그건 뭐 죄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막 고문하고 그런 거를 87년에 간첩이라는 부분에 설정을 끼워 넣으면서 안기부를 어쨌든 정당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논란이 안기부가 꼭 필요했다. 그리고 안기부가 여기 1화도 보면은 끔찍한 장면들이 뭐냐면 서울 시내에서 총격전을 벌여요. 간첩 잡겠다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총격전 벌이다가 여자 대학교 기숙사로 총을 들고 들어가. 이게 과해도 이렇게 과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검은 태양 했을 때 해외 파트하고 국내 파트 갈등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80년대는 해외 파트라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국내 파트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뭐 베를린 얘기 나오고 그래서 네. 너무 좀 어거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정혜인 씨 설정도 막 그렇던데 거기 뭐였죠? 뭐라 그랬더라? 거기 뭐 정치 수용소에서 나와서 뭐 1대100으로 뭐 이렇게 훈련을 받은 간첩이다 이러는데 뭐 정치 수용소에서 있다가 난파 간첩으로 와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 그렇게 못하지. 중간에 팀이 어떡하려 나와. 그러니까요. 설정이 그런 것도 약간 좀 아니 그 솔직히 말해서요. 네. 이 드라마를 보면 우리 김원식 평론가랑 우리 둘이 전부 다 감탄했지만 그때 당시의 옷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건물들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어떤 거리라든지 음악 소품 기가 막히잖아요. 아 고증이? 고증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응답하라 시리즈를 넘어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응답하라를 능가하는 네. 거야?
아니 나는 그 기숙사에 쓰는 여자들의 그 오. 비누 같은 경우도 너무 너무 진짜 그때를 그냥 해놓은 거야. 거의 박물관 수준이. 오이 비누. 그러니까요. 그런데 스토리는 이래? 그러면 그건 의도가 들어갔다고 보실밖에 아니 처음에 그 자막 보면은 이건 특정 시대와 인물과 이게 사실이 관계 없다라고 자막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다 소품 완벽하게 해놓고 없다. 심지어는 남이의 노래도 나오고요. 소라소라 푸른 소라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뿐만 아니라 뭐 해방 수호 뭐 수호여야 돼 호수여야 돼. 그러니까 해방 호수 뭐 이런 식으로 피켓 들고 있는 게 나와요. 화염병도 정말 제대로 잘 만들었더라고. 그건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화염병 제작도 해봤기 때문에. 한번 던져본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게 고증을 잘 했는데, 스토리의 고증은 개판이다? 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뭔가 고증이 잘못됐으면은 이것도 논란도 좀 그러니까, 생각을 덜 했거니 생각하겠지만. 조선구마사. 전체적으로 고증이 다 개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어느 한쪽은 잘 돼 있는데, 어느 한쪽은 구멍이 숭숭.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조선구마사는 전체적으로 아 니네 생각 없어 이거였으면 이쪽은 너네 의도적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강화 지금 뭐 반대쪽의 그런 입장도 살짝 한번 다뤄는 볼게요. 왜냐하면 청원에서도 올라온 네. 상황이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아까 좀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상징성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뭐 멜로드라마니까 멜로로만 봐라. 뭐 간첩도 한두 명밖에 안 나오고 그냥 뭐 상징적인 거니까 그냥 멜로드라마로 보면 어떻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김현식 의원님. 사실 이제 좀 저는 언급하고 싶은 게 당사자성을 좀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는 1980년대는 뭐 그냥 대학생을 포함해서 뭐 노동 현장에 있건 사회 현장 셀러리맨이건 간에 군부독재나 당시 상황에 대해 다 울분을 가지고 있어 분노하던 때거든요. 그러면 공통의 그런 정신이라든지 시대 정신을 다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뻔한데 그럼 그분들의 당사자성을 좀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레드 컴플렉스가 지금도 작동을 해요. 북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됐다는 말만 나와도 네. 거의 정말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레드 컴플렉스가 작동하는 그런 기제 속에서 난파 간첩과 연관되는 그런 드라마가 사실성 있게 언급이 된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경기를 일으킬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창작의 자유를 논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당사자성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좋은 어떤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전 사례라고 봐요. 그렇죠.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창작의 자유를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분들은 이 드라마가 나오면서 지금 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종철 씨 유가족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난데없이 대공분실에 끌려가가지고 그렇죠. 간첩인 선배를 숨겨주고 있다고 물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 대공분실 그러니까 경찰에 잡혀가도 그랬던 시기인데 안기부에 잡혀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왜곡되게 만들어주고 있다. 안기부가 필요했다라는 식의 그 어떤 흐름이 끌어진다면 그거는 그 자체가 그때 당시 안기부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진상이 다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의문사들 수두룩하거든요. 아직까지 전혀 규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렇게 드라마의 한 부분이 역사를 대체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거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엄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의 소품화 뭔가 그렇게 고증을 잘하는 드라마가 요거를 소품화시켜서 이거를 가볍게 갖다 쓸 재료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엄숙주의를 배격한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그렇게 심하게 해야 되나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거 자체는.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화 운동이 아직은 그냥 소품으로 처리되기에는 너무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적절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민주화 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1987 하나 나온 거야. 그거는 영화잖아요. 드라마 상으로도 뭐 모래시계나 이런 거 파지만 그런 것도 그냥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 한 부분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면으로 다룬 작품도 없는데 자꾸 연성화된다는 거는 좀 그러면 좀
앞뒤 나왔던 우선순위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냥 멜로나 로맨스로 봐줘야 된다. 그건 예전에 얘기 나왔던 예능은 예능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똑같거든요. 어떻게 네. 예능이 예능일 뿐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예능에서 과학적인 개그를 한다 그러면 그거 용인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존재하고 특히나 뭐 공중파 방송에서는 더더욱 더 지켜야 될 선이 있다. 특히 지수라고 하는 굉장히 글로벌 한류스타 그리고 정혜인이라고 하는 대세 배우가 있는데 정혜인도 이제 한류스타지만 그런 배우를 캐스팅할 때 파급력, 영향력이라는 거는 좀 신중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때 저희가 조선구마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드라마가 어쨌든 설정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국민 정서랑 따로 놀아버리면 이 몰입하는 것 자체가 아예 스토리가 안 된다. 그럼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건데 그래서 아까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온 거예요. 이 조선구마사 같은 경우랑 이 경우는 조금 궤가 달라요. 그 조선구마사는 그동안에 그 거듭된 연구를 통해서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입증된 게 있어요. 그런 걸 막 무너뜨려요. 그러면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정부적이고 뭐 몰 역사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규명이 되고 막 역사적 사실로 하나씩 정립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마음껏 들어가서 상상력을 발휘해야지라고 하는 걸 극대화시키면 그게 역사를 대체하는 그런 그쵸. 잘못이 벌어져요. 우리가 예전에 삼국사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 보면은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일까라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설화나 혹은 전에 내려온 얘기가 역사를 대체한 부분이 생겨버린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그게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맞아요. 문화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조금 엄격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역사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불멸의 이순신에서 딱 드라마가 디즈니 플러스 투자를 받아서 나왔어요. 주인공은 BTS, RM 딱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설정이 아 원래 이순신이 일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설정을 하면 그거 누가 받아들여?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그런 맞습니다. 과하게 갔지만 제가 비유한 거를.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맥락과 원칙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그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것을 전도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일본인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KBS에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F20이거든요. F20이 조현병을 다룬 드라마인데 이걸 이제 극장에까지 개봉을 했어요. 근데 명목은 뭐냐면은 그 조현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편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상도 받고 영화까지 개봉이 되고 뭐 장남 씨까지 출연하는 등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받았는데 딱 개봉을 해보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거든요. 전사들도 반대를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장애인 차별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전달이 돼서 당연히 장애인 차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려져. 근데 조현병에 대해서 다룬 작품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잘 다루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에 관련돼서 특히 간첩에 연루됐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는 정말 예민한 문제이고 그렇죠.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특히 그 당대를 살지 않은 후대 이제 세대일수록 잘못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잘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와 너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잘 너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섣부르게 건드린 거죠. 아, 고증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그 주인공들 분장이나 기숙사에서 풍기는 분위기만 봐도 확실히 좀 스토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간첩을 끼워넣었는지 약간 그 세기의 사랑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의도적이었다. 약간 뭐 어그로도 끌고 드라마를 참 어렵게 끌고 가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각성돼서 그렇죠. 그렇죠. 커피 마셔가지고 네. 이 커피 근데 맛있으니까 너무 계속 맛있으니까 마시게 돼요. 자꾸 먹게 되고 전 다 먹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 소개해드릴 제품은 김성수 커피입니다. 뭐 사실은 이 시간에 뭐 떡이라든가 뭐 귤이라든가 이렇게 집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겨울에는요 이 커피 한 잔이 정말 많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또 여유를 있죠. 줍니다. 이 커피는요 보통 생두를 잘 볶아가지고 갈아서 마시는 건데 내려서 예 요겁니다. 오 이쁘네. 자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복잡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쭉 뜯어가지고 아, 자 둘둘둘 되어 있는 거 그걸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요거를 하나 그냥 쭉 뜯어가지고 거기 컵에다 걸어서 물만 따뜻한 물만 따르면 되는 그런 드립백 커피인데. 이게 사실 김성수 커피 처음 출시했을 때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팔다가 이번에 성탄절 맞이 12월 한 달 동안 딱 40개 세트만 팔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0세트 정도 남아있으니까 빨리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원두 세트들도 이번 한 달 동안은 갈아서 드려요. 그래서 나 가는 것만 좀 되면은 원두 집에서 먹고 싶었는데 그런 분은 이번에 김성수 커피 원두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010-8304-2124로 전화로 문자 예약을 해주시면 쉽게 받아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커피 진짜 맛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2부에서는 조금 더 흥미로운 얘기, 음모론적인 거, 누구랑 연결돼 있다 이런 설강에 관련된 또 음모론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팩트 체크하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